강사는 증시 각도기. 네, 증시 쪽 집계 요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뭐 어제 반락, 어제 상승에 대한 반락이 아닌가. 네, 뭐 연휴가 있으니까요. 뭐 좀 근데 월요일 날은 원래 전통적으로 빠지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미리 빠지는 거죠.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빠졌는데 이번에 월요일 날 쉬니까 미리 빠지는 지난주도 거죠. 월요일에 있었으면 빠졌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쉬니까 미리 빠졌죠.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네. 월요일 날 쉬니까. 제가 왜 그 인포맥스 라이브 월요일 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쉬는 안 하잖아요. 거의 그렇지 안 하는데 그동안 했는 동안에 이틀인가 빼고는 빠졌다. 모두가 빠졌어요. 뭐 장이 안 좋을 때 하락장에서 빠지죠. 아, 그래도 월요일은 특별히 빠지는 날이야. 스페셜 데이, 스페셜 블랙 데이. 그게 이제 주말에 곰곰이 생각하다 월요일 때리지. 주말에 막 찾아보니까 이거 팔아야 되겠네.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꺾이더라도 우리는 하루 여유가 있다. 오늘 한국 시장 빠진 걸로 봐서 미국 시장이 뭐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으니. 저번 주에도 딱 그랬어요. 네. 저기 연휴 전날 빠지고 연휴 다음날 연휴 날 올라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그렇죠. 그랬습니다. 아, 2주 이게 참 운 좋은 연휴 이기를 바라면서. 근데 뭐 미국 시장에 지금 반등이 10월부터 반등이 나타난 게 이제 제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미국 헤지펀드들이 지금 반등에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풋옵션 그 비율도 거의 1월 달에 반등, 미국 시장이 반등했을 때 그 고점만큼 지금 풋옵션을 많이 이제 미국의 개인들이 샀다라는. 그러니까 숏을 쳤다는 얘기죠, 일종의. 그러니까 하방 베팅했어요. 네, 풋옵션을 산 비율이 네. 최고점에 올라왔다. 그래서 그게 반등의 신호로 좀 작용을 하는 미국 시장은 그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 10월 달부터 갑자기 오르니까요. 근데 아마 최근에 또 다시 좀 올랐다가 아마 다음 주에 또 이제 CPI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죠.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CPI 현재까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연준 인사들의 반응을 보면 CPI 안 떨어진다. 크게는 안 떨어지겠죠. 예. 예, 안 떨어집니다. 눈에 띄는 수준에 드디어 하락이야. 이거 아니다. 아닐 거라는 확률. 아, 뭘 걸까요, 제가 여기에? 뭐 안 떨어진다?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 지금 사람도 있잖아요. 저번에 네. 한번 설레발을 했어요. 설레발 쳐가지고 틀렸잖아. 이번에 설레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부분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이 없어. 차라리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그 다수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복권 걸면 요즘에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던데. 안 떨어질 거. 조심해가지고 막 전망을 막 지금 특별히 떨어질 것 같아요. 다 그러던데. 코어 CPI예요. 코어 CPI는 코어는 더 안 떨어지겠지. 뭐. 더 안 떨어지는 게 우리는 그 코어가 안 떨어진 게 렌트비 때문에 안 떨어진다라고 분석을 한 거잖아요. 확 떨어지면 어떡하지? 좋지 뭐. 아, 그런 건 틀려도 좋아. 그럼 나 좀 뭐 틀려봤으면 좋겠어. 그런 뭐 거죠. 모르죠. 뭐 어떻게 우리가 뭐 미리 볼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근데 일단은 큰 기대감은 없다 시장에서 지금. 네. 네. 제발 좀 떨어지기를. 네. 네. 뭐 시장에서 큰 기대감 없는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코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건. 네. 그건 뭐 좀 가능성 높은 얘기니까 뭐 좀.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주식에 베팅할 만큼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질 수는 없는 만약에 떨어져 나오면 11월까지 완전 랠리 쫙 뽑아 50BP 올린다고 막 설레발 치면서 난리 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간 선거 때 떨어진 게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지금 베팅을 하는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중간 선거 이후에 네, 85%는 또 올랐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연말에는 좀 뭐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좀 그동안 1년 내내 떨어졌으니까 네. 충분하죠. 1월 달에는 항상 내년 기대감 있고 그렇죠. 충분하죠. 많이 빠졌으니까 정황상, 네, 정황 증거상 딱히 그리고 또 뭐 물론 오늘도 영국에서 부자 감세 철회는 했는데 우리 영국 총리께서 고집이 또 있으셔가지고 네. 감세를 지금 계속 하겠다 이렇게 뭐 성장을 감세를 통해서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또 뭐 낙수 효과까지 얘기를 곁들이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유명한 뭐 교수들이 낙수 효과는 없다 네. 헛소리하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뭐 낙수 효과가 여태까지 뭐 예전 정권에서 낙수 효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뭐 봤던 적이 있나 싶긴 하네요 낙수 네. 하여튼 뭐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었던 것 같아. 나한테 안 떨어지면 없는 거죠 낙수 효과가. 예. 네. 고 라인만 떨어지는 거니까. 네.
일단은 뭐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긴 한데 네. 뭐 이렇게 막 V자로 막 가지는 못할 거다. 서서히 올라갈 거다. 한 뭐 3분기가 아, 올라만 4분기? 가죠. 네. 나는 박스권일 것 같아.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박스권 이번에 그 조금 더 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난번 상단까지만 가졌어도 지난번 상단이 얼마죠? 한국 기준으로 한 2,600 근처까지 갔었죠. 어이, 거기면은 모건스탠리에서 어제 내년 저 고점 2,600으로 봤어요. 네. 2,000에서 2,600. 너무 기대가 커. 아니 그때 2,500 얼마까지 갔다 꺾였잖아. 네. 아 거기까지 가. 거기까지 가주면 굉장히 많이 회복할 것 같은데. 수익률 엄청 회복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가면은 사실. 추세를 돌리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거기서 다시 떨어지면 박스죠, 뭐. 거기서 다시 떨어지면 박스죠. 예.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게 오늘 신용 잔고가 최근에 많이 줄어서 16조 8천까지 지금 줄은 상태예요. 10월 4일 기준으로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조금 더 줄면 네, 신용 관련해서는 뭐 크게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의미 있게 좀 줄었죠. 네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뭐 저 소폭 하락했는데 거래소가 0.22% 2,23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1% 정도 하락해서 698. 수급적으로는 거래소에선 개인이 448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1,0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1,5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000억 매수, 외국인이 1,300억 매도, 기관이 700억 매도 이렇게 네.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시장에서 뭐 특징적인 거는 카카오 그룹이 아, 완전 카카오 뭐 진짜 완전 넉마대네. 박살이 났습니다 오늘. 어쩜 좋아. 카카오도 뭐 좀 안 좋은 리포트가 있었고요. 뭐 그것보다도 이제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페이는 이제 시티은행에서 뭐 3만 8천 원 목표가 제시를 하면서 분기별 영업이익 감소가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알리페이가 얘네 2대주 주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 오버행 리스크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14% 정도. 아. 그러니까 뭐 카카오 7%, 페이 14%, 뱅크 9%, 게임즈 5%에서 뭐 다 그냥. 하, 참. 분할한 종목들, 이거 떨어져 나온 것들 다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시장 평균 밸리에이션을 향해보네, 진짜. 안타깝네요. 뭐 차트 보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이버도 그렇고. 아니 이게 수익성으로 따져 보면은 사실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분사하는 바람에 수익성이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이버는 차라리 카카오보다는 훨씬 수익성이 좋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수한 게 나쁘진 않은데 반응들은 다 나쁘더라고요. 네.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DB금융 투자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목표 주가 16,200원. 기존에 24,600원이었는데 뭐 30% 정도 낮췄습니다. 네, 많이 뭐 낮췄네요. 오늘 뭐 많이 하락했죠. 이 영향이 있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세대출도 감소하고 신용대출도 역성장하는 그런 뭐 대출이 돼야 이제 영업이 되니까 근데 뭐 이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초 4조 원 정도 대출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것도 뭐 달성 못할 거다. 그래서 대출하고 관련 수수료 수익도 부진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목표가를 확 낮췄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네. 뭐 다른 뭐 카카오 게임즈도 뭐 그 라이온 스튜디오라고 이제 그 오딘 만든 회사 카카오 게임즈 회사거든요. 거기도 네. 또 상장한다고 하니까 또 경기를 또 일으키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도. 네. 또 분할해서 또 상장시키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많이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 그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라고 그러는데 뭐 주가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네, 뭐 네,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어닝 뭐야?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 폭락이고 어닝 쇼크 나면 주가 제자리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안 좋을 걸 알고 있었어. 이 정도로 나올 걸.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그거보다 덜 나쁘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보기엔 쇼크인데 시장에서는 이 정도
예상했어 이렇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나쁘지 않다. 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 다 예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는 사실 오늘 매출은 78조였는데 그거보다 2조 적은 76조가 나왔었고요. 네. 영업이익도 한 1조 정도 덜 나와가지고 10조 8천억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리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통기에 9조였는데 네. 4.4조 그러니까 딱 반토막 났죠. 많이 떨어진 거예요. 출하량은 16% QOQ 규로 줄었고 판가도 22% 줄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경쟁사보다는 역시나 뭐 탄탄한 원가 경쟁력이 있다. 그럼요. 이런 게 증명이 됐고요. 오히려 아시겠지만은 감산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삼성전자에서는 공급 조절 안 하겠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이크론 역시 1등이라서 좀 다르네요. 아니지. 이건 키옥시아 같은 데는 재앙이지, 재앙. 아, 그러니까 뭐, 걔네들은. 미축 한 장만 팔딱 뛰는 거지. 우리는 지금. 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너 죽어봐라. 그렇지, 너 죽어봐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뭐, 훨씬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게 이제 메모리가 어떤 메모리인지 모르겠는데, 디램인지. 이건 디램이었고, 낸드도 뭐 8%가량 줄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하량을 안 줄인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린 남아 아직 그러니까 좀 덜 남지만 네. 우린 남아 안 팔 이유가 없어 하고 파는 거고 원가가 아니야 아직 훨씬 남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키옥시아 같은 경우 30% 감산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잘못 팔면 적자 나는데 이런 팔면 거잖아요. 팔수록 이제 손해가 나는 구조 그런 걸로 거죠.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물건을 줄여줘야 가격이 올라서 근데 내가 좀 남는데 삼성이 저렇게 팔면 가격이 더 떨어져. 삼성은 여기서 또 예를 들어 이익이 반토막 나. 그러면 키옥시아는 어떻게 돼? 적자야. 큰일 나는 그때부터 거지. 본격적으로 적자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낸드 플레이어는 좀 많아서 죽어도 되는데 디램은 세 개밖에 없어서 네. 죽기는 좀 어렵지 않나. 아니 마이크론 안 죽죠. 네. 마이크론 안 죽. 하여튼 골 때리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서는 선택지로 내년에 투자를 줄이지 않고 30조 중반을 유지를 할 수도 있다. 투자를. 투자도. 예. 근데 투자도 안 줄인다. 하이닉스에서는 내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줄이겠다고 지금 그 장비 공급사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예. 그 소부장 종목들 몇 개가 상당히 주가가 좋았군요. 두 회사가 좀 달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오늘 아까 발표를 했는데 LG전자는 매출은 좀 뭐 예상보다 21조 원 나와가지고 뭐 한 1조 정도 더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덜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8500억, 8600억이었는데 7400억 정도 나오면서 뭐 마진율이 5%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랬습니다, 얘네는. 네. 그래도 그 이제 전장 부분 좀 실적이 개선이 좀 빨리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좀 있어서 오늘 뭐 네. 그저 사실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네. 더 빠질 게 없어서 가전 쪽은 안 좋다고 했고 전장 쪽은 네. 자동차 전장 쪽은 뭐 좀 회복된다 네. 아 이게 좀 견조하다 이 내구재가 안 팔린 지 꽤 됐으니까 예 내구재 안 팔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가는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네. 뭐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미국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겠다.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걸로 보이고요. 별도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대상은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이하의 낸드 플래시, 14나노 이하의 로직 칩, 그러니까 파운드리 관련된 네.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기술을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실 이게 별도 허가라서 허가를 좀 받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로이터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떡하냐? 네. 다행히 이제 그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은 별도로 좀 심사를 해서 예외를 좀 적용을 시킬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또 미국에서 또 뭐 안 해주면 또 안 되는 거라 뭐 또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라 뭐 여하튼 간에 좀 간접적인 영향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도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그렇죠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뭐 아시겠지만 치포도 있고 네. 뭐 다 또 뭐 들어와서 뭐 생산하라고 하니까 말을 좀 채찍처럼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제품 안 쓰고 자기네들이 또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9월 그 선박
발주량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크락슨에서 지난해 대비 57% 감소를 했습니다. 예. 뭐 각국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 뭐 해도 주가 폭락 이런 누가 발주하겠어요 지금 안 하지 당연히 미루죠.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 57% 감소를 했고 그렇지만 한국 조선사가 한 60% 정도 발주량에 60%를 쓸어담으면서 점유율은 좀 유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발주량이 줄어드는 거는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 특히나 또 이제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을 22개월째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 선주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금융시장도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뭐 비싼 또 가격에 발주를 좀 하려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들에게는 조금 뭐 모멘텀이 좀 감소하는 그런 네.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신조선가 오르는 추세였는데 그게 꺾이면 모멘텀도 좀 빠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일단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PF들도 이제 상장사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손절매에 나선 이제 PF가 있는데 IMM 그 PF가 에이블 CNC라는 기업에 4천억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한 4년 전에. 근데 지금 시총이 1000억대 초반이에요. 근데 IMM이 너무 나 같으면 여기다 왜 돈을 맡기는지 이해가 안. 아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아니 IMM 이분이 네. 뭐 전에는 잘했대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또 작년에 올해인가요? 작년에 한샘 20만 원에 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때가 제일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지금 이케아라는 거대한 경쟁업체가 와서 한샘 생존이 걱정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때 근데 와 이것도 그때 아무리 그때 좀 상황이 좋았어도 그때 11만 6천 원이었거든요. 한샘 주가가 네. 근데 22만 원에 샀어요. 거의 네. 프리미엄을 100%를 주고 샀는데 지금 그래? 4만 원이야 가격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상법 개정도 되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저기 대주주 지분만 인수하면 된다. 뭐 이러니까 프리미엄 주고 인수한다. 그치. 이번에 저 네이버 보면 포시마크, 네, 포시마크 프리미엄 사실 거의 안 많이 안 줬거든요. 네네. 시장 대비해서 뭐 한 10% 15% 왜냐하면 거기는 다 지분을 사야 되니까 예예.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인수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상법 개정되어서. 개미들 것까지 다 같이 사줘야만 이렇게 막 지르지 않는다는 거지. 막 지르면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 근데 네. 이 손절매에 나선게 된 것도 지금 인수단 그 인수금융 있잖아요. 이거 네. 원래 4%대 이자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인수단에서 연장 안 해줘가지고 지금 7%로 지금 올라가게 생겼고, 그러니까 뭐 눈물에 지금 손절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이거 자기 돈으로만 하지 않았고. 그 자기 돈은 아마 다 지금 없어졌지. 아니 손님들 있었죠. 돈을 받아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좀 손해가 크지 않아요. 당연하죠. 4천억 투자해서 1000억 됐고 잘 팔면 1500억 받고 하면 돈돈을 맞추거나 뭐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이 회사가 최근에 우리 유튜브 관련 네. 기업에 대한 투자도 밸류에이션을 마지막에 이분들이 하셨어요. 질렀어요. 이분들이 제일 비싸게 밸류에이션에서 들어갔단 말이야. 그때 굉장히 업데이트해서 아니 그니까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얘네 말고도 또 하나 있어요 PI 첨단 소재라고 네. 베어링 그 PEF에서 그때 인수 당시 5만 원대 주가였을 때 8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3만 원이거든요 얘네 네. PEF들도 사실 뭐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이럴 때는 또 다들 안 좋으니까 뭐 하여튼 네. IMM에서 갖고 있는 애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있고 그래서 그 종목들은 조금 뭐 쉽진 않겠다. 이런 IMM은 나한테 해봅니다. 자문을 좀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을 오세요. 네, IMM. 저한테 자문을 좀 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업종 동향을 보면 보험이 2%, 비금속 광물 1%, 금융 유통 등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4에서 3%.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이럴 때는 또 안정감이 있어서 올라갈 네. 수도 있죠.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런 종목들이 1%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신한지주하고 우리금융이 2%. 신한지주는 뭐 소각도 하고 뭐 분기 네, 1500억 하고요. 예, 1500억 소각했죠. 네. 네. 의미 있습니다. 엄청 싸긴 하죠. 신한지주. 저희도 뭐 아 은행주 지금 은행 관련 너무 싸지. 네. 유통업종에서는 뭐 삼성물산, BGF 리테일 뭐 모르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싼 종목들. 네.
전통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빠진 종목들은 오늘 뭐 서비스 업종 2%,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뭐 하이브도 뭐 6% 빠지고요. 네이버도 또 빠졌습니다. 카카오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운수 장비도 뭐 한국항공우주 뭐 그러니까 오늘 방산주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방산주도 모멘텀이 조금 뭐 떨어질 때가 지금 돼가지고 다들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기계업종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마이너스 1%, CS윈드 마이너스 2% 하락을 했고요. 뭐 어제인가요? 뭐 인텔코리아 전문가가 무슨 사파이어 레피지 부사장 한국 인텔코리아 네. 한국 부사장께서 출시한다고 그러는데 사파이어 레피지가 안정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이제 곧 출시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래서 그 우리 정인선 작가한테 물어봤죠. 네, 뭐래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아 그게 이제 옛날 어플? 팻 겔싱어도 했던 얘기하고 아마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건데 일부 그 좀 제한적 사용이 가능한 사파이어 레피지에 필요한 그 사용자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한테는 공급이 된답니다. 소량으로. 네, 소량으로. 아무 의미 없 양산품. 그 전적인 양산 뭐 개념이 아니고 선언적인 얘기네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이 부분은 안 써도 우리 요 그게 필요하니까 쓸게요 하면은 거기다 납품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 기능을 좀 뺀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사사분기. 그래서 그거면 의미가 없고요. 그거면 의미가 없고 양산품이 나간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범용으로 나가야지 이게 뭐. 엄청 의미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DDR5 전환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팻 겔싱어가 추가적인 얘기가 한 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 기존에 얘기했던 그거 그 전 특정 사용자를 위해서 내놓는 그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나오기로는 뭐 내년이나 나올 것처럼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인텔 네.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뭔지 잘 그게 갑자기 이게 그 물리적 구조상 6개월씩 앞당겨지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그쵸. 왜냐하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뭐야? 빈 웨이퍼를 한 번 돌리는데 3개월 걸린다며요. 맞아요. 웨이퍼 이렇게 들어갔다가 아, CPU는 더 오래 걸린대요. 근데 한 3개월 걸린다고. 그건 더 오래 걸리겠지 뭐. 예. 그러니까 CPU 뭔가를 조정해서 뭐 버그나 이런 거를 잡아서 새로 다음번에 만들 거야 하고 파운드리 넘기면 한번 돌리고 그게 한번 돌리고 나오는 되니까. 시간까지 3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솔직히 좀 기대를 했는데 안 되겠네.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들려는지. 참. 근데 모르지 아직 뭐 그렇게 그러니까 기자들도 바보야. 그거는 그러면은 양산입니까? 본격적인? PC와 서버에도 사용되는 겁니까? 이거 한마디를 왜 안 물어봤을까? 아 답답해. 증시각도 팁을 안 봐서 그래. 당연히 봤어. 안 보지 기자가 안 보죠. 아니 많은 기자들이 보라요. 이걸 본다고요? 그럼요. 많이 봅니다. 우리 준 전문가 채널이에요. 전문가들 많이 봐요. 경제 전문 기자들, 뭐 은행원, 아, 그래요? 증권 관계인 이런 분들 여기 중도매잖아. 지금 언급된 네, 뭐 기자, 증권 있으면 답 댓글에 남겨주세요. 보시는 분 계시면 확인해 보게. 네. 아 맞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 안녕. 안녕.